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가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오미크론 우려를 한층 더 줄어들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다만 코스피는 아직 3000선 아래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1000선 안착해 주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8만 원 선 터치와 함께 오늘도 IT 반도체 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또 오늘 시장은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오픈 채팅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은 분들 오픈 채팅방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메신저를 설치하셔야만 참여가 가능하니까 꼭 먼저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오늘도 문자와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전화 상담은 02-3772-9444번입니다. 이 번호로 걸어주시고 1번 누르시면 상담 접수 가능하니까요. 오늘도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혹시나 앞서 소개해드린 오픈 채팅 참여 방법 잘 모르겠다, 메신저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골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저희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방송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다양하고 푸짐한 선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도 골수의 픽 퀴즈 맞춰주신 다섯 분에게는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정답을 모르시더라도 문자로 재밌는 이야기나 사연 보내주신 분들 세 분에게는 치킨과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치킨과 커피 선물 당첨자 세 분은 방송 막바지에 문자 내용과 함께 또 공개를 해드리니까요. 오늘도 샵 3772번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시장 분석하는 적중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 함께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시장이 막 되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크게 네. 막 움직이진 않아요. 크게 움직여주고 있지는 않고 어느 정도 강보합 정도 코스닥은 좀 개별주들 움직여주다 보니까 조금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연말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일주일 정도 남은 이때 이제 항상 연말마다 들려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주주 과세 문제라고 해서 개별주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것 때문에 좀 매도가 좀 나올 수도 있다.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주식이 안 좋대요. 연말에는 이래서 안 좋대요라고 말씀하시고 질문 주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주주 과세 요건은 이번 연도 중반에 한 5월달, 6월달, 7월달에도 이제 10억 요건을 3억으로 낮추어서 좀 더 옥죄느냐, 이제 많으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많았는데요. 일단 이번 연도에는 그대로 가고 이제 내년에 이제 적용이 될지 안 될지 이제 또 얘기가 좀 진행이 좀 될 건데 매년 나옵니다. 뭐 연말에 또 매년 오는 건 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연말 때마다 이제 28일까지 내가 이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들이 좀 많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많은 분들이 해당되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대주주 과세 문제이기 때문에 한 종목에 10억 이상 가지고 계시든가 코스피는 1%, 코스닥은 뭐 한 종목 지분의 2% 정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좀 가리기 때문에 문제는 한 종목에 10억 이상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이 문제에 걸리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또 개별주에 또 매도를 하게 되면은 그 물량도 시장에 또 부담이 돼서 또 여러 가지 매도를 불러오기 때문에 종목별로 급락이 나타날 경우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 물론 있긴 하지만은 매년마다 이 문제가 나와도 딱히 막 정부에서도 이거 다시 없애거나 하지 않는 게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시장에 크게 이게 개인의 세금에 대해서 문제를 줄 수도 있겠지만은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건들지는 않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걸 풀면은 더 좋아지기는 시장에서는 좋게 나오긴 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뭔가 조금 옥죄는 방향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연말 대선 또 이제 이런 걱정들이 많은데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대주주 과세 문제는 크게 뭐 문제 삼을 만한 것들이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별개적으로는 이번 주 지난 주말에 나왔던 여러 가지 악재들 뭐 인프라 법안 불발됐던 거 그다음에 오미크론 바이러스 얘기 나왔던 것들 이제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완화가 좀 되고 있고 또 내년 초에 인프라 부양책 다시 추진한다라고 얘기 나와서 오히려 연말 분위기 좀 좋게 형성이 좀 되고 있으니까요. 뭐 말씀드린 대주주 과세 문제는 혹시나 개별적 급락이 나와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연말마다 떠오르는 이 대주주 과세 문제 이것 때문에 좀 연말에 매도세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히려 반대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는 긍정적인 국면이다라는 분석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영 전문가님의 한마디도 들어볼까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테마는 테마로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화이자 치료제가 이제 승인을 받으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매할 때도 보면은 뉴스가 많이 나온 종목들이나 슈팅이 나온 종목들을 따라려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윗꼬리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른 이제 경제방송이나 보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처럼 이제 테마는 테마로 대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테마를 테마로 대응한 게 어떻게 대응한지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뉴스가 나오고 슈팅이 나온 다음에 매매입니다. 그 전에 그때쯤에 되면은 이제 변동성 매매의 구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뉴스를 보고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손절가를 일단 짧게 잡으셔야 됩니다. 2%에서 3% 내로 손절가를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들어간 타점이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뭡니까? 지금부터 더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샀는데 거기서 밀리면 여러분들의 심리가 버티기가 힘들고 3% 이상의 마이너스가 난다면 여러분들이 손실이 커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매달려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슈팅이 나오고 뉴스가 나온 이후에는 손절가 3% 정도는 짧게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되 비중도 조금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 한 10% 언더로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테마성 종목인데 뉴스가 나오지 않은 여러분들 뉴스를 예상해서 혹은 다음 섹터 테마로 움직일 만한 종목들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예전에 대선 후보주들, 대선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드릴 때 1등주 슈팅이 많이 나온 1등주보다는 2등주나 3등주 특히 2등주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등주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움직이고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다가 지지율이 역전이 되거나 지지율이 많이 올라왔다는 뉴스와 함께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급등이 나온 종목 말고 급등이 나오기 전에 횡보권에서 들어가셔라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테마성 종목들 중에서도 횡보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소위 말해서 매직 구간에서 들어가셔가지고 천천히 모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테마성으로 움직이더라도 미리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10%보다는 조금 더 많은 매수세를 가지고 갈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철저한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테마라는 게 처음엔 테마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게 전체적인 시장이 움직이는 하나의 섹터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메타버스 섹터나 이런 쪽이 처음엔 테마성으로 움직이다가 점점 하나의 섹터로 자리 잡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안 좋을 때는 그 섹터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의 흐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찍 팔고 나면은 나중에 더 올라가는 걸 구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심리를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거를 꾹 참아야지 라고 하면서 다 대응하면은 힘듭니다. 차라리 예를 들어 100주가 있으면은 10분의 1 혹은 5분의 1 짧게 잘라가지고 분할 매도를 하신다면은 시세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테마가 제가 이제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요즘처럼 좀 장이 답답할 때 또 장이 얇을 때 또 여러분들이 뭐 개인 투자들 미국 시장도 많이 가시는데 이런 시장일 때는
개별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이고 최근에 흐름들에서 그런 모습이고 드렸던 말씀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잡아주고 시장을 잡아주고 나머지는 개별주들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그 개별주도 움직일 때 미리 대기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짧은 분할 매도로 추익을 극대화하시는 게 방법이고 이미 뉴스가 나와서 슈팅이 나온 게 내 눈에 들어왔다라고 하시면 손절가 3% 안쪽으로 잡으시고 짧게 대응하시는 게 방법이다. 기다리신 분들이 많이 먹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짧게 빠르게 먹기 위해서는 큰 수익을 노리시기보다는 손절도 각오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주들 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드렸는데요. 좀 뉴스가 나와서 급등락이 나오는 그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손절가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그리고 비중은 적게 보는 전략 제시해 드렸고요. 또 메타버스 같이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테마주들은 좀 분할 매매 전략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의 시장 적중 한마디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전화번호는 02-3772-9444번으로 주시면 저희가 매일 두 분과 전화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을 하시면 오픈 채팅방도 참여가 가능하신데 최근에 좀 방법이 달라져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노란톡이었는데 네. 이제는 외국계 걸 쓰고 있습니다. 외국계 거 그 이제 오픈 채팅방이 이미지가 좀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안 해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공기관이나 공직에 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높으신 분들은 어르신 분들은 다 이 외국계 걸 씁니다. 묘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미지가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로 보안이 잘 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설치를 한번 하셔야 될 겁니다. 설치가 돼 있으신 분들은 바로 접근이 가능하고 설치 안 하신 분들은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저기 밑에 있는 문자 보이시죠? 샵 3772번으로 고수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직접 이제 설치를 할 수 있는 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지금 노란톡에서 저희가 지금 노란톡에는 시황이나 뉴스를 안 올려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매일 아침마다 인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을 아프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링크도 올려드리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특히 내일 또 크리스마스 이브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묘하게 여러분들이 예전에 저희가 USB 강연회를 드릴 때는 요청을 안 하시다가 요즘 안 드리니까 네. 진짜 안 주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간단한 퀴즈 이벤트와 함께 네. 여러분들께 USB 강연회 영상들을 보내드리는 시간을 드리고 있으니까 실제로 받으신 분들 되게 크게 도움이 되셨다고 말씀하시고 강연회도 도움이 됐지만은 거기에 이제 공인인증서를 넣어서 매매하는 맛이 쏠쏠하다 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내일은 소소한 이벤트와 함께 여러분들께 상품을 드리는 시간도 드릴 테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혼자 주식하면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시장에 빠지는지 나만 혼자 고생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오셔가지고 같이 매매해서 멀리 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픈 채팅방이 이제 노란톡에서 다른 메신저로 좀 변경이 됐는데 아직 좀 이 노란톡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또 내일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또 이벤트도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많이 들어와 주시고 내일 있는 이벤트도 잘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오픈 채팅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확인해 주시고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전장 시장 분석 모두 들어봤고요. 이어서 적중 고수의 픽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매일매일 새로운 고수의 픽 종목들 선정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골수의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골수의 픽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도 총 7가지 종목이 있고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예로 시작하는 예 땡땡땡 네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자, 어떤 힌트들이 있을지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오늘 코스닥 종목이고요. 문화상품, 카카오뱅크, 위드코로나 네 가지
힌트를 들어봤는데 아직 좀 감은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들어볼까요, 네. 힌트? 네, 힌트를 드리면 쉽습니다. 뭐 우리가 많이 주변에서 보기도 했고요. 네. 이제 온라인에서 많이 이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종목 일단 코스닥 시장이 이제 8,000원대 이제 종목이고요. 네. 이게 요즘 시세 흐름이 막 크게 막 나오진 않습니다. 뭐 시세 자체도 좀 잔잔하고 이제 거래도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지만은 원래 그게 막 거래가 많거나 이제 그랬던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유지가 좀 되면서 일정한 좀 거래량이 좀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목 이름이 오늘 조금 독특합니다. 우리나라 상장된 종목 중에서 숫자가 들어가는 종목이 몇 개 안 되는데 오늘 종목 숫자가 좀 들어가니까 이제 그 부분도 힌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숫자가 또 들어가고 또 예로 시작하고 또 주로 하는 일이 또 도서입니다. 그래서 서점을 많이 가시는 분들이나 이제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바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생각보다 이제 서점 말고도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많이 팝니다. 뭐 당연히 이북도 좀 진행을 좀 할 거고요. 뭐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문화 상품들, 뭐 영화도 있고요, 공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화 상품들 좀 판매하는데 일단 온라인으로 유통한다는 점이 가장 좀 크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종목 이름도 숫자가 좀 들어가니까 오늘 종목이 시세상으로 많이 바닥이지만은 바닥에서 이제 많이 좀 가격적 메리트가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양한 문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온라인 사이트 굉장히 제가 또 충성 고객이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많이 구매를 했었던 그런 사이트이고 또 종목명입니다.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저도 여기 많이 이용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오프라인 매장 가서 책을 한번 보고 오프라인 매장보다 그러니까요. 온라인 매장 싸거든요. 훨씬 싸니까 책이. 그래서 네. 죄송한 얘기지만 거기서 책을 구경하고 실제로는 한 권씩 일부러 사올 때도 있습니다. 이게 또 온라인에 소풍하는 맛도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그쵸. 서점 가가지고 책을 들고 올 때 그 맛이 있거든요. 마치 내가 지성인이 된 듯한. 맞아, 가서 고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여자를 만나려면은 서점을 가라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아.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같은 섹터에서 책을 보면서 눈이 마주쳤을 때 이제 썸씽이 불꽃이 튈 수도 있다. 이 시대는 뭐 다 그러는 겁니다. 네, 그런 실제로 거예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누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네. 친구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가서 말도 걸어본 적 있습니다. 서점에서 그럼요. 여성분에게 그럼요. 어떤 반응이셨죠? 아, 예. 라는 반응이 나왔던 기억이 네, 나는데, 네. 친구들, 제가 참 이제 그 고등학교들 기숙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어요. 남자 학교를 남자 기숙사 고등학교를 나서 보니까 네. 그런 이제 어려움도 있었던 추억도 있는데, 네. 카카오뱅크 지분을 2.1% 정도, 1.2% 정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회사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이쪽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공연이나 이런 것들 티켓 같은 거를 발급해서 매수하기도 하니까 사기도 하죠. 사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나중에 지금은 힘들지만은 어쨌든간 주가는 미리 한 6개월에서 4개월 정도 선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 있을 때 조금 코로나가 좀 풀리고 위드 코로나 거리두기가 좀 완화된다면은 한 번 더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볼 수 네. 있는 예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 뒤에 두 글자는 숫자다.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로 시작한 네 가지 글자의 종목, 앞서서 카카오뱅크 관련주로도 많이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 사이트로 책을 사시는 분들도 많지만 뮤지컬이나 콘서트 티켓을 많이 구매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도 볼 수 있다라는 힌트 오늘의 설명을 들어봤으니까요. 예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 그리고 마지막 두 글자는 숫자다라는 힌트 드려봤으니까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도 다섯 분께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재밌는 문자, 이야기 적어 보내주신 분들께는 치킨과 커피 선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샵 3772번으로 많은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적중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화 연결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들과 직접 목소리 들으면서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그럼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맞습니다. 만도요. 만도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69,700원에 13%요. 네, 69,700원에 13% 맞으세요? 네. 네, 만도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예,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으면 이게 단기 투자가 될까요? 아, 좀 길게 가져가면 좀 매수가까지 회복될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네. 한번 좀 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전망을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만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시청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만도요? 직접 고르신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매수를 좀 하신 걸까요? 텔레비에서 추천받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시간은 좀 걸렸겠어요? 한 반년 정도 좀 되셨을 것 같은데, 맞나요? 더 됐죠. 더 됐었어요. 아, 네. 일단 반년 전일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더 반년 전이냐 그 전이냐 왜 더 중요하냐면은 그때랑 지금이랑 조금 달라요, 회사의 상황이. 그때는 이제 회사 분할이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이었고요. 이제 시청자님께서 이제 매수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좀 부진한 이 흐름에는 뭐 자동차 업종이 전체적으로 안 올라온 것도 있지만은 회사가 이제 분할한 이슈가 작용을 좀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여태까지 안 좋았던 게 회사 분할 이후에 안 좋았기 때문에 회사 분할이 이제 호재냐 악재냐 이제 이것만 제가 구분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것은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만도가 이제 단순하게 자동차 부품이 아니고요. 뭐 미래에 있을 뭐 자율주행 관련 기술들을 연구하는 관련주로 이제 많이 이제 묶여 있는데 회사를 분할한 게 이제 그 기술을 연구하는 회사만 따로 분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위한 자동차 부품 회사를 따로 이제 분리를 한 건데 이제 그게 바뀝니다. 이게 회사가 한 회사에 있었던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로 이제 분리가 됐을 때 얘기인데 주가가 내려온 이유는요 단순해요. 그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이 있는데요. 한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아드님이든 따님이든 나중에 독립을 해가지고요 돈을 잘 벌어요. 돈을 잘 벌어가지고 집에다 용돈도 꼬박꼬박 잘 드리는데 이것을 밖에서 보면은 엄연히 봤을 때 이 따님이든 아드님의 돈이 부모님의 돈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조금 안 좋게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집안 자체가 다 커지는 경향들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주가가 한 단기적이나 뭐 중기적으로는 주가가 조금 안 좋거든요. 지금이 딱 그 부분이에요. 지금이 뭐 중단기적으로 안 좋은 부분인데 조금 길게 보고 그 다음에 뭐 애플카라든지 뭐 현대 아니면은 뭐 테슬라 이런 데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거에 대해서 기술이 조금 더 발전된 게 언론으로 보도가 되기 시작해서 자율주행 관련자 조금 더 테마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만도가 자율주행 회사 가지고 있어 이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주가 회복이 좀 가능할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비중이 13%니까 저는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 3에서 5% 정도는 조금 더 사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좀 드리고요. 반드시 추가 매수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추가 매수도 될 정도로 회사 지금 가격적 메리트도 있고 반등 모멘텀도 있다라는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머님께서 아셔야 될 거는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 그 점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하중으로 보면 언제쯤까지 봐야 될까요? 아, 여름은 좀 돼야 될 겁니다. 여름요. 예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충분히 앞으로 전망 괜찮다고 하고요. 추가 매수도 조금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KBI 동국시럽.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300원 비중 20%요. 네, 매수가 1,300원에 비중 20% 맞으세요? 네. 네, 이 종목 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제가 산 이후로 계속 떨어졌는데 네. 제가 근데 지금 여유자금 이 종목 하나만 들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여유자금이 80%가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지금 좀 바닥을 다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네.
이래서 추가 매수를 해서 반등을 좀 해서 네. 노려도 되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하면 그래도 다시 좀 손실 회복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네. 들어볼게요. 예, 네. 천원 혹시 이거 사실 때 네. 사셨을 이유가 있나요? 샀을 때 이게 그 현대 기아차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아이오닉 5 쪽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아이오닉 5를 너무 좋게 보고 있어서 샀고 그리고 또 그때 이제 홍준표 관련으로 맞아. 엮여서 좀 크게 간다고 옆에서 많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샀는데 진짜 사자마자 계속 떨어져가지고 요즘 마음고생이 많이 드네요. 예. 제가 이제 아까 시황 때도 말씀드렸지만 테마성 종목들은 테마로 대응하셔야 되고 손절가는 3% 짧게 잡고 대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반대로 매매를 하신 게 된 거죠.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등 후보가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안 움직일 때 샀다가 1등이 되면은 좋고 2등으로 왜냐면 끝나면 사실 손절하고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1등 후보 걸 사서 생각보다 안 돼버리면 이렇게 주가가 부서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 물린 거는 물린 거고 여기서 교훈을 얻으면 되는 거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네. 네. 주식은 평생 하는 직업입니다. 요 한 종목에서 네. 손실을 본다고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 추가 매수는 힘들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같이 물려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급락이 났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은 올라갈 때마다 매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일단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둘째는 이 종목이 지금 말씀하신 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 맞지만 실적이 정말 안 좋거든. 실적 보셨죠? 네. 실적이 안 좋죠. 상폐되지는 않겠죠. 일단 코스피라서 만약에 코스닥이었으면은 네. 벌써 관리 종목에 들어갔을 텐데 코스피라서 네. 그나마 이제 당장 이제 관리 종목에 들어가거나 하진 않은 상태예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저한테 처음에 물어보실 때는 추가 매수 될까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상폐 될까요 네. 물어보시면 사실 지금 포지션을 못 잡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일단 실적 보면 없다. 왜냐면은 실적이 좋은 종목은 테마로 엮였다가 테마로 안 가도 나중에 실적 줄어도 갈 수도 있잖아요. 뒤를 네. 볼 수 있는데 실적이 안 좋은 종목 뒤를 보기가 힘들어요. 반대로 말씀하신 대로 바닥을 좀 다녀주고 있는 구간은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종목이 단기 기술적 반등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현재 구간에서 바닥을 좀 잡아주면은 천 원선까지는 지금 손을 닿는 자리거든요. 천 원선 자리가 되면은 거기가 이제 매물대가 좀 강하기 때문에 일단 네. 목표가 천 원이 되면은 정리하고 나오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이제 수익을 보는 네. 것도 좋지만 지금 나머지는 현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좋은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이 종목만으로 수익을 낼 필요는 없거든요. 다른 네.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로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따가 저희 방송 보시면 아마 오늘 저희가 네. 말씀드리는 종목이랑 이 종목이 차트가 되게 비슷해요. 근데 실적의 측면에서 아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셔서 현재는 보유는 가능하나 반등시 매도 네. 목표가는 1,000원, 손절가는 75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좋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이제 목표가 1,000원 제시해드렸고 손절가 750원 제시해드렸고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전화상담 모두 진행을 해봤고요. 이어서 바로 다시 한번 오늘자 골스피 퀴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예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첫 번째 힌트는 코스닥 8,000원대의 문화상품 판매 기업이다라는 힌트입니다. 책이나 그런 것들 팔고 있는 곳이고요. 두 번째 힌트는 위드 코로나 수혜주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움직였었던 종목이다라는 힌트를 드려봤습니다. 자, 예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자, 그럼 이어서 또 저희 방송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픈 채팅 참여 방법인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단 메신저를 설치하셔야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꼭 설치를 먼저 해주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와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번호는 02-3772-944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혹시나 앞서 소개해드린 오픈 채팅 참여 방법 잘 모르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문자 상담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자는 847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삼성전자 매수가 79,172원에 비중 30%입니다. 계속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정리를 해서 좀 파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삼성전자 오늘 8만전자 드디어 좀 터치를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까요? 힘든 가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을 내내 이제 안 좋다가 네. 이제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지면서 이제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와 정보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굳이 제가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여태까지 많은 방송에서 다뤄왔을 거고요. 그다음에 많은 또 영상들과 많은 포털 기사들을 통해서 많이 접했을 것 같아가지고 뭐 내용은 저는 생략을 하고요. 저는 매매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이걸 매수하면 손해는 보지 않겠다라고 이제 투자자들의 그 암묵적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종목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야지. 그러면 이거 손해 보지는 않겠지라고 많이 좀 생각을 좀 하시는데 올해 겪어보면은 손해 보지 않는 게 중요한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올해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9만 5천 원에 물려 있어도 손해볼 것 같진 않은데 이거 대체 언제 올라오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좀 줄이는 방법이 되게 쉬운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가능해요. 그게 왜 삼성전자만 가능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이고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가총액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코스피 내에서도 시가총액이 제일 크고 코스피를 좀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하나의 좀 스킬을 좀 설명 좀 해드릴 건데 간단합니다. 삼성전자의 연 차트를 보면 되게 쉬워요. 삼성전자의 연 차트를 보면은 2021년 1월 1일에 8만 1천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8만 원이기 때문에 파란색깔 은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비교해 볼 건 뭐냐면은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를 연 차트로 바꿔가지고요. 보면은 2021년 1월 달에 2874였지만은 지금은 2991로 양봉이 떠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가는데 삼성전자는 못 갔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데서 사면은 그래도 내가 물릴 수 있는 기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자체가 코스피보다 많이 갔는데 그때 매수를 하게 되면은 뭐 나중에 손해를 안 볼지언정 그래도 몇 개월간은 고생을 해야 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시장이 갔는데 삼성전자가 못 간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내가 물리더라도 그 기간을 되게 많이 줄일 수 있는 구간에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긴 하거든요. 지금 삼성전자의 흐름은 그 정도의 자리입니다. 지금 뭐 매수한다라고 해서 크게 뭐 물릴 거나 자리가 아닌 상태이고 또 지금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가격이랑 매수가랑 별 차이가 안 나가지고요. 그냥 저는 오늘 매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8만 원이 넘어서 뭐 6만 원대, 7만 원대에 매수한 사람이 팔 수 있어요. 좀 팔 수 있지만은 사실 그 사람들이 판다라고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계속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2021년에 가장 힘들었던 라인이 8만 5천 원 라인이기 때문에 8만 5천 원대 조금만 팔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도 2022년에도 코스피보다 삼성전자가 잘 간다. 그럴 때는 조금씩 팔고 삼성전자가 코스피보다 못 갔을 때는 조금씩 사시면 충분히 삼성전자에서 수익을 내는데 문제는 없겠다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투자 전략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문자는 577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넷마블 매수가 124,500원에 비중 10%입니다. 넷마블은 다른 게임주와 달리 왜 안 움직이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거의 많이 안 움직였습니다. 사실 뭐 P2E나 NFT 관련 그런 이슈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안 움직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제일 그 메타버스나 NFT하고 엮일 수 있는 게 핵심이 넷마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넷마블 메타버스라는 이제 회사도 있고 이미 자회사로 움직이고 있고 또 NFT 관련된 이슈들로 지금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해외
이제 2위 카지노 회사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스피닉스인가 하는 이제 회사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회사가 지금 인수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근에 규제 이슈 때문에 그 P2E 사업이 좀 어렵지만은 해외에서는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매출이나 해외 카지노 게임을 인수했다는 게 지금 시장에 한 번 정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안 움직이느냐? 무겁기 때문이죠. 다른 이제 가벼운 종목들보다는 아무래도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무거운데 지금 가벼운 종목들이 많이 튀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가벼운 종목들도 이제 가격 부담이 있는 상황이고 가격 부담이 없는 넷마블 쪽에 조금 더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이 종목이 한 12만 원대에서는 강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1년 넘게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 한번 급등을 했을 때 이때는 이제 그 BTS 이슈로 한번 올라왔었고 그 매물을 횡보를 하면서 녹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 BTS 이슈 나오기 전에도 보면은 횡보를 거진 1년 정도를 하고 한번 움직이면은 방향을 한번 잡으면 되게 세게 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오히려 좀 지루할지 몰라도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고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이번 섹터 자체가 아예 이제 메타버스나 NFT 쪽은 섹터로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2만 원대를 지켜준다는 전제 하에서 충분히 1차 목표가는 한 14만 원대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정고점 한 18만 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올해 횡보했던 종목들이 갈 때 크게 간다는 걸 생각한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하시는 게 맞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만 원 지지가 되면 계속 보유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1차 목표가 14만 원, 2차 목표가 18만 원 제시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995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현대건설 매수가 5만 611원의 비중 15%. 현대 엔지니어링이 곧 상장한다는데 그것 때문인 건지 기관 매도가 너무 심한데요.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다시 밀리면서 다시 약간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기관이 안 사줍니다. 진짜 기관이 안 사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네. 기관이 그럼 왜 안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보면은 대체적으로 지금 건설 업종들을 많이 안 사줍니다. 특히 대기업 건설 업종들을 많이 안 사주고 있는데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금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뭐 아무래도 금리가 조금씩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죠. 왜냐면은 건설업이라는 것 자체는 되게 많은 자본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은 이제 건설사에서 시공을 맞지만은 시행사 입장에서도 돈이 웬만하면 다 차입이에요. 근데 금리가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쉽게 사업을 또 열기가 또 어렵죠. 시행을 쉽게 열기도 어려운 면도 분명히 좀 있는데 주가가 그래도 외국인들을 또 반대로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많이 사주고 있는 이유는 실적이 크게 막 망가지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좀 반대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래도 국내에서 경기 민감주다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힘이 조금 더 강력한 편입니다. 외국인의 힘이 강력한 거는 우리나라 기술주예요. 반도체 IT 쪽. 근데 경기 민감주 쪽은 기관들의 힘이 좀 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못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는 뭐 전체적인 실적상으로 크게 망가지는 거 없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뭐 10년, 20년 전처럼 이렇게 막 1%, 2%, 3%, 4%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미래에는 금리가 올라봐야 0.5% 내외, 정말 많이 올라봐야 1에서 1.5%까지가 거의 맥시멈이고 그 뒤에 다시 한번 금리가 내려올 것 같다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실적이 크게 망가질 거라고 기관에서 전망하고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공시지가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뭐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재개발이 요즘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좋은 뉴스고 이게 좀 좋은 뉴스 안 좋은 뉴스 많이 엇갈려가서 나오고 있긴 한데요. 전체적인 큰 방향성을 봤을 때 주가가 크게 밀리지도 크게 오를 일도 딱히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시장이 올라오면 시장이 올라온 만큼 정도만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도 크게 비싸진 않으셔가지고요. 매수가 정도에서는 충분히 정리 가능하시니까 저는 매수가 정도에서는 좀 정리를 하고 좀 뭐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까지는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회복이 됐을 때 매도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045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CIS 매수가 16,950원에 비중 15%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자, 이 종목 2차전지 그중에서도 또 리비안 관련주로 주목이 됐었던 종목인데 역시 또 최근에 흐름이 부진하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올해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2차전지 섹터가 주도 섹터였던 흐름이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조정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2000원씩 갖고 계신 분들 좀 어려운 시간들을 좀 겪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반도체 종목들이 최근에 좀 이제 올라오고 있지만은 사실 올 한 해 내내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어떤 섹터든지 순환이 돼서 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섹터들이면은 만약 올라갔을 때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오히려 내려왔을 때는 조금 더 가볍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CIS 같은 경우도 많이 상승을 해줬지만은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13,000원대, 지금 13,750원인데 13,000원대 자리는 전에 한번 상승하기 전에 눌림목도 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구간만 지지가 된다면 한 번 더 돌아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고 싶을 때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 문자 보내는 거 보면 가장 사고 싶을 때라고 하셨던 그 자리가 대부분 매도 구간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가장 걱정되거나 가장 지루할 때가 사실은 반대로 돌아봤을 때는 매수 자리일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2000지 섹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려운 구간이 있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전기차로 이제 세계 차 판도가 바뀌는 거는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CIS 같은 경우도 일단 13,000원대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보유하시면 횡보 이후에 한 번 정도 2차원지 섹터가 수급이 한 번 더 돌아가면서 순환매 돌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은 보유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13,000원 지지가 되면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하니까요. 조금 더 보유하는 의견 제시해드렸고 대응 흐름 보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CIS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골수해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예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습니다. 온라인 도서 유통 등 다양한 문화 상품을 판매하고 카카오뱅크 관련주로도 부각이 됐던 종목이다라는 힌트를 드렸는데요.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YES24였습니다. 자, 가격 전략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 이제 매수가 저희가 항상 시초가 잡아옵니다. 8,730원이고 지금도 뭐 거의 비슷한 가격입니다.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8,000원 잡아서 온 종목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아까 상담할 때 KBI 동국이랑 동국실업이랑 이제 비슷한 차트라고 했는데 YES24입니다. 보시면은 한참 내려왔다가 지금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괜찮습니다.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2018년 적자를 기록했던 때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영업이익단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도 영업이익이 130%가 넘는 상승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미 차트에 반영되어 있다 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나중에 실적적인 부분이 좋은 종목들은 여기서 바닥을 잡고 돌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까 KBI 동국시적 같은 경우는 똑같은 차트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적자 폭이 크기 때문에 같은 자리라도 조금 이제 다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YES24였고요.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과 조언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문자 또 저희 마음을 적중시킨 히트 문자 세 가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는 1363번님, YES24는 저희 남편이 몰빵하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구조대가 또 요청이 됐네요. 오늘 좀 보내드린 거죠? 여러분들 구조대 보내드렸습니다. 충분히 바닥을 잡고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고, 네, 실적이 좋은 종목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나 이런 데 실적이나 이제 가이던스가 나올 때도 항상 이제 뭐 꼭 같은 건 아니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이견이 벌어집니다. 물론 실적이 좋다고 무조건 종목이 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실적과 종목 간의 이견이 벌어지면 다시 따라 올라가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구조도 보여드렸으니까 네, 충분히 잘 탈출하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남편분도 위로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자 또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0122번님께서 아 저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전문가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순간 공정하면 건전히 산 21-2. 공주 한일구의 자랑, 이영재 포에버, 예스 예스 24. 아 이 문자 엄청 난데요. 오늘 전문가님 거의 뭐 생일이신데요? 저 동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면 후배 아니에요 후배? 후배일 수도 있죠. 왜냐면 저희 때는 네. 저걸 다 외웠습니다. 왜냐면은 아, 저희 학교가 그 완전 산속에 있거든요. 읍내 나가려면 30분 걸어서 나가야 되고 시내 나가려면 이제 시외 버스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나가는 산속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딱 보고 교도소 자리다 이 정도였는데 여기서 할 게 없잖아요. 펜팔을 네. 그렇게 많이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주소를 아는구나. 네, 하도 이거를 매일 적다 보니까 또 선생님들도 추천해줬어요. 논술에 도움이 됐다고 추천을 해줬기 때문에.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혹시나 후배분이시면은 한번 혹여나 이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뭐 식사라도 식사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전문가님 고등학교 주소 아세요? 아 몰라요. 저도 모르거든요. 아무튼 동만 합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좀 부러운 문자고 또 아, 저희 후배들은 없을지 정말 궁금한데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우리 자랑 우리 영준. 어차피 남자 후배입니다. 아 그런가요? 남자 학교라서. 아까 그 전화번호랑 좀 다릅니다. 네. 자 마지막 문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자는. 0552번님, 예스24 책을 읽어야 하는데 사면 반도 못 읽고 묵혀두게 되네요. 수면제가 필요할 때 특효약이다 라면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만한 또 사연 보내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1등 문자 한번 뽑아볼까요? 저희 후배님께서, 네. 선배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네. 한번 또 연락을 좀 드려보는 게 어떤가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2번입니다. 네, 우리 공주 한일고의 자랑님께서는 0122번님의 한 표를 던져주셨고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학연 아웃입니다. 학연 아웃이에요? 공정하시네 되게. 저는 1번입니다. 1번이세요? 아 고민인데. 아 저는 오늘 또 하지만 우리 한일고의 후배님이 오늘 굉장히 또 텐션 높게 기분 좋게 문자를 보내주셔서 0122번님의 한 표를 던져서 1등을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학연은 좀 죄송하고요. 자 1등 분께는 치킨 보내드릴 거고 다른 두 분께는 커피 선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잘 받아주시고요. 한 4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좀 천천히 여유 있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이영재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도 또 상담과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 많이 열려 있고요. 내일도 크리스마스 이브인 만큼 또 재미있는 이벤트 준비를 했으니까 내일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예상대로 좀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래도 오전장에 살짝 흔들리는 모습, 현재는 0.29% 상승하며 3,000포인트 다시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0.58% 강보합권에서 1,005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외인과 기관의 손바뀜이 좀 있었습니다. 장초에 개인은 매도로 전환한 뒤에 매도폭을 많이 늘려가고 있고요. 오늘은 외국인보다 기관이 더 많은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똑같이 외국인과 기관의 스탠스는 비슷하고요. 개인이 오늘 양시장에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PCB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중국의 낸드 사업부 인수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조금 차익 물량이 나오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8만 전자를 터치하기도 했죠. 오늘 PCB 업체가 그 가운데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가 두 자릿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지금 키움증권은 심택이 내년도 역대 최대 매출을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대 나오면서 10%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위직 스튜디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정재와 정우성이 설립을 했던 아트 컴퍼니를 위직 스튜디오가 자회사로 두는 거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나오면서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탄력이 많이 좀 둔화되긴 했는데요. 5.49% 상승하며 4만 35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차전지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에서 테슬라가 다시 한번 1,000달러에 올라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머스크가 팔아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이제 매도세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올랐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주도 좋습니다. 특히나 지금 LNF 3%, UST가 오늘은 가장 강한 탄력 받으면서 16%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삼성전자 가장 많이 매수하면서 다시 8만 원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어떻게 끝이 날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